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기타 스케일을 찾아주는 앱을 다운받는 방법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합니다. 검색창에서 기타 스케일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앱을 설치하지 마시고요. 쭉 내리다 보면은 주황색의 앱 모양이 있는 기타 스케일스를 설치를 하시고 설치가 다 되시면 열기를 누릅니다. 자, 화면이 가로로 바뀝니다. 자, 광고가 나오면 잠시 기다려 주세요. X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 찾아주는 앱이 실행이 됐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100% 써 있는 게 있죠. 보여주는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스케일 화면이 너무 작게 느껴지시면 이 부분을 눌러서 화면을 더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인이 오른손잡이라면 굳이 건들 필요는 없고요.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누른 다음에 레프트 핸드로 정해주면 왼손잡이 기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손가락으로 밀면 위치를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스탠다드 튜닝이라고 쓰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초보자분들은 거의 건들 일이 없어요. 조율을 변칙 튜닝을 하지 않는 이상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급 이상 된다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노트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스케일의 첫 머리 글자,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을 찾고자 할 때는 이거를 C를 선택하면 됩니다. 뭐 D 메이저 스케일을 찾겠다 그러면 D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시 C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메이저 써 있는 거는 스케일의 종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본이 메이저 스케일 또는 아이오니안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도리안, 프리지안 이런 걸 스케일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메이저 스케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은 이 기타 프렛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양별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포지션 1은 여기는 안 보이니까 좀 이동을 해볼까요? 딱요 모양을 포지션 1 모양이라고 합니다. 다른 D 메이저 스케일에서도 포지션 1을 찾으면 위치는 다른 곳에 있지만 이와 같이 똑같은 모양의 스케일 모양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 아래 가장 끝에 거는 기본 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시작음이 C로 시작해서 C, D, E, F, G, A, B, C 하고 다시 B, A, G, F, E, D, C 이렇게 한 옥타브만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지나갔던 위쪽에 노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가 노트입니다. 노트가 우리말로 하면 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그 음을 일일이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코드가 아니라 C음, D음, E음, F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C노트, D노트, E노트, F노트. 이걸 다시 누르고 인터벌스로 바꿔주면 스케일 음의 순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스케일은 C 메이저 스케일이기 때문에 C가 첫 번째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네 번째 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코드 모양의 지판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C 메이저 스케일에서 기본적으로 파생되는 코드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3도화음에서는 첫 번째 코드는 C 코드, 두 번째 코드는 D 마이너 코드, 세 번째 코드는 E 마이너 코드, 네 번째 코드는 F 코드, 다섯 번째 코드는 G 코드, 여섯 번째 코드는 A 마이너 코드, 일곱 번째 코드는 B 디미니시드 코드. 그다음에 4화음에서는 첫 번째 코드는 C 코드, 두 번째 코드는 D 마이너 7 코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코드는 F 메이저 세븐스 코드, 다섯 번째 코드는 G 세븐스 코드 이런 식으로 3화음일 경우와 4화음일 경우를 다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이 표시는 기본 정보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달러 표시는 이거를 이제 유료 버전, 광고가 없는 유료 버전을 구입하시고 싶을 때는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귀찮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무료 버전으로 쓰셔도 됩니다. 별표는 뭐 광고 같은 건가 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스케일 앱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멜로디 연습을 하시거나 할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책몇 권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 강좌에서는 멜로디 강의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으실 때 이런 스케일을 일일이 그리거나 프린트하실 필요 없이 이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멜로디 강좌 같은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메이저 스케일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스케일들도 있고, 3노트 스케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에 3개씩 치도록 되어 있는 스케일들. 또, 다이애고날 스케일. 요거는 약간 대각선 스케일입니다. 여러 가지 두 개의 스케일을 이렇게 이어붙인 형태로 돼서 대각선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다이애거널 스케일이라고 합네요. 자, 올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음을 한 지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여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하면 거의 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앱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멜로디 연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